What is up, guys, and welcome back to a brand new video on this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channel. We are here for the last introduction episode, episode 8 for Jungkook. I'm excited, guys, and then we have finished this introduction series, but there's still a lot of content to catch up on. We are currently have the storyline, the normal music videos in the correct order, and some live performances, but I really want to get into like some little compilation videos and maybe some, I don't know, interviews already. That could be fun, some award shows, some speeches, some BTS funny moments, some try not to laugh challenges, all that kind of stuff, which should like fill in the space the introduction series now gave us when we finished it. So I don't know, just head over to Patreon if you want to support me there. There's already something up for you to catch up on. And yeah, let's go, guys. Episode 8, I'm excited. Boom. Such a cool shot. That was cool. Cool intro.부산에서는 이제 뭣도 모르고 막 자신감만 넘치고 쓰는데 서울 나와서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충격을 먹은 거죠. 아, 나는 우물하는 개구리였구나 하고. 정구야, 그때는 처음 만났을 때 정구야 그때 보컬 레슨하러 갔었어요. 아, 네. 보컬 레슨하고 이제 저녁에 올 때 제가 좀 이제 잠에 들려고 할 때 정구이가 왔었어요. 네. 근데 정구이가 그때는 정말 조용하고 네. 그때는 정말 짠 아무 말도 안 하고 화장실 샤워할 때도 진짜 멤버들이 다 잘 때 하고 낯가림이 되게 심해. 낯가림이 정말 심했어요. That's cute. 낯가림이 심했었는데 네.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성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yeah. 되게 that's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어떻게 오게 됐냐. 네. 근데 자기가 슈퍼스타 K를 보고 떨어졌는데 오디션에서 명함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명함들을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저희보다 컸던 회사들을 다 마다하고 저희 회사에 온 거는 참 신의 한 수였어. 그때 랩몬 형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That's so cool. 와, 되게 좋겠다. 여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굳혔어요. Because of RM. 피디님이랑 이렇게 That's so cool. 호텔 방에서 모여서 저렇게 눈물을 다 같이 쏟았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 눈물을 쏟았던 이유가 정국이가 원래 뭐 속내를 막 되게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게요. 약간 말도 좀 없고 되게 침착한데 예. 그래서 뭐 힘든 거 있어요? 이러면 평소에 맨날 아 저 힘든 거 없어요. 맨날 힘든 거 없어요 맨날 이렇게 하는 친구인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날따라 계속 힘든 거를 다들 얘기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갑자기 눈물을 쏟으면서 정국이가 우는 걸 처음 봤는데 저는 형들이 힘든 게 제 유일한 가장 힘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일단은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슬프네요. 네, 그래서 엄청 울었었어요. 저 이제 15살 올라와가지고 옆에서 되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저를 키운 거죠. 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잘 해줘서 고맙고 뭐 앞으로 이제 우리끼리의 목표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그냥 앞으로 잘 해가면서 앞으로도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형이 다 컸네요. That's 진짜. cute. 야, 형이 깊은 친구네. Look at him, he looks so good in his school uniform. Hello. You've taken this too far. Ooh. Ooh. Oh, we have to get into dance practices, I forgot. We have to do that, guys. 불타오르네. 노래 참 잘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노래도 잘하고 랩도 잘하시고. 네, 저 막내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정국 씨가 그래서 황금 막내라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도 되게 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시네. 저는 이제 작곡을 너무 하고 싶어서 네. 혼자 이제 피아노 스케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 피디님이 오셔가지고 아 피디님이구나. 네 알았어요. 누군지는 아니, 중요하지 않으니까 회사 사람이 와서 회사 사람 네. 와가지고 아 이거 아우트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 아우트로 해가지고 네 만들게 된 곡입니다. 최근에 Damn, that's cool. 비싼 돈을 들여 가상악기를 사고 이제 진짜로 형들처럼 진짜 작업이란 걸 해보려고 하는데 그 용기가 나지 않는다. 자신이 없어서. 자 이번 앨범에 이제 팬송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황금 막내 정국 씨가 프로듀싱에 참여를 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 일단 매직 샵은 팬분들을 위해서 쓴 곡이고요. Damn. 네, 팬송이다 보니까 곡 작업을 하는 느낌보다는 That's cool. 곡을 만들 때. That's so sweet of him. 생각하는 마음, 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이고요. 최초 공개. 여기가 제 작업실이고요. 음악 작업보다 영상 작업을 더 많이 하고 내가 좀 하면서 행복하고 재충전되는 게 영상 작업. And he edits and stuff. Oh, that's cool. 오늘은 편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에 관심. Yeah, that's cool. 뭔가 또 한번 찍으러 가고 싶어요. 뭐 일정 그 사람이 한 명이 있으면 True. 편한데 제가 성격 자체가 질기 싫어하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보는 스타일 아닌데 뭔가 오기랑 뭔가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오 damn. He's so fast. 힘이 센 친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어. 상대 무게를 다 들어올리기 때문에. 진짜. 오케이. 운동 센스가. 오케이. 딱 보면 알거든. 몸을 쓰는 걸 옛날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서. 예. 그러니까 춤을 추지. 아. 제가 막내라서 되게 짜잘짜잘하게 뭘 해가지고 예. 딱히 뭐 한 가지 되게 크게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He's just good at everything, guys. 보이는 이미지보다 뭔가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솔직히 진짜 죽을 듯이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다.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조금 Well, he is working hard enough. 실망하지 말고 좀 실천을 하는 그런 내가 되고 싶다.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That's our best, yeah. It's like important to not overwork at the same time. 용서해줄게.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 그리고 진심을 표현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며 제게 작지만 되게 큰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정말 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또 정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나는 방탄소년단의 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정말 멋진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Yeah. I can say that. Euphoria. 영국이만큼 재능 있는 친구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두 마리 필요 없는 동생이죠. 야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여섯 마리 친구들이 가자. 야 저희 교실 가는 거야? 야 입학 식도 왔었는데 한 년만 솔직히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차분해진 것 같아요. 저를 저기 제가 일찍 올라간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정체기를 종구야 적는 거 같고 지금 yeah. 적고 있는 거 같고 15살이었어요. It's crazy. He started out with 15 years old. That is crazy. 보는
저희는 그걸 느낄 수가 없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기억해주고 하는 게 고맙고 저 좀 오래 기억에 남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오래 기억에도 남고 오래오래 가는 그렇게 되라고 싶었습니다. 노래바닥이 갈라진데도 자,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꿈을 천천히 열심히 쫓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Yes, that's true. Okay, guys, that was it with the introduction series. I'm gonna stop it right here. Yeah, I really feel like I'm connected to them now in a weird way.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but I understand them a lot more, I guess. And it was a good way for me to get to know them better. I like it a lot, so thank you for suggesting it. And you can watch something else right now on Patreon. If you want to support me there, guys, do that, feel free. You don't have to. And yeah, just a big thank you again for being here, guys. If you have missed one episode of this, just click the BTS guide playlist. There's everything in the correct order for you to watch or rewatch or whatever you want to like. And yeah. Thank you guys, I hope you're having a great day. Don't forget to like, subscribe, and most importantly, smile. See you soon, have a great day, and bye.